안녕하세요, 드로시입니다. 안녕. 짝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쫄면. 그리고 이거는 갈비만두입니다. 매콤 갈비만두. 그리고 여기는 단무지고요. 이거는 히비스커스 차예요. 아, 시원하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케일이에요, 케일. 양배추, 당근, 오이. 조면. 맛있겠다. 자. 만두 맛있다. 매콤하고 뭐 그러진 않는데 약간 기름진 건 잡아준 것 같아요, 느끼함은. 이렇게 만두랑 같이. 아이고, 만두가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.
김준갑 올린 영상 봤어요? 그 처음에 유튜브가 저작권 때문에 못 올린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시간 지나서 들어가 보니까 올라가져 있더라고요. 되게 많은 분들이 저 이제 몸매 관리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. 놀면서 운동한다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예요. 옛날 사람. 약간 진짜 갈비 맛이 나는데 느끼하진 않아요. 맛있다. 풍주불냉면 양념장에 매운장에 베트남 땡초가루 넣으니까 꽤 매콤해요. 매워요. 잘 먹었습니다. 배경이 조명이 바뀌었죠. 뒤를 날렸어요. 아마 뒤가 흐릿하고 포커스가 하나도 안 맞을 거예요. 포커스는 딱 여기에만 맞췄습니다. 제 얼굴도 포커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음식에만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리고 뒷배경은 예전이랑 같이 아예 날려서 어둡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. 되게 장비도 사갖고 많이 해봤고 굉장히 밤에 잠 아끼면서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려봤고 쨍한 것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약간 저한테는 제 감성은 이 배경이 맞는 것 같아요. 이 조명이. 앞으로 이제 화질이나 아마 음식 화질은 안 좋을 수가 없어요. 이거 지금 캡이 4K이기 때문에
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. 뒤가 날아가는 건 제가 날린 거예요. 포커스를 그냥 날린 거고 저까지도 날아갈 수도 있어요. 근데 딱 왔을 때 음식만 포커스가 맞게끔 한 것입니다. 화질 얘기 그만. 아, 너무너무 맛있었어요. 한만두인가? 뭐지? 아무튼 소셜에서 팔길래 두 봉이 얼마에 팔길래 사봤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. 제가 맛있는 만두를 많이 찾지를 못했었는데 또 사 먹을 것 같아요. 참 아니에요. 그리고 쫄면 와 송주불량면 양념장에 돼지단 땡초가루 넣고 식초랑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매워요. 여러분 절대 두 가지 같이 넣어서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보신 걸로 대리만족해주세요. 우리 히비스커스차는 언제나 좋아하는 차입니다. 이것도 선호하는 브랜드는 없어요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. 제 춤추는 영상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. 그냥 웃으라고 올렸구나 도로시가.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냥 제가 몸매 관리 어떻게 하냐길래 막 어제도 혼자 방 안에서 그러고 있다가 이거 찍어서 올려볼까 하고 못 치는 거 아는데 그냥 올린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그냥 즐겁게 놀면서 운동합니다. 이러고 좋게 봐주세요. 가볼게요. 안녕. 오즈 사랑해요.